둘, 셋, 방!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앨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은 저희의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볼 수 있도록 특별하게 구성된 만큼 그동안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활동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나 자신에게 한마디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시죠. Let's go. 아,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때 저희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그쵸. 치열하게 열심히 하면서 또 젊음을 만끽했던 그런 시기 아닌가 싶은데요. 다 아미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 같고 참 런도 참 많이 들으면서 네, 또 뛰기도 하고 그랬죠? 아, 그렇죠. 네. 좋은 곡이에요. 네, 아직까지도 저희가 첫 음악방송 1위 했을 때 얼떨떨한 모습이 가끔씩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렇다고 하는데 정국 씨는 뭐 그때 정국 씨에게 뭐라 한마디 해줄 뭐 그런 말 있을까요? 아,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면은 몰라서 지금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으면 못한다? 알면은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 재혁 씨는 어때요? 저는 뭐 그냥 봐봐 지금 하던 대로만 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도 아무런 막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만 하고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해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아요. 네. 나비 효과. 네. 미래가 바뀐다고. 그렇죠. 네. 네, 윙스와 Love Yourself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의 방탄이 있을 수 있도록 아미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던 시기예요. 아미분들 덕분에 저희가 빌보드에서 처음에 그렇게 환호도 많이 받아보고 수상도 하고 AM에서 처음으로 공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돌이켜봐도 되게 기적 같은 일들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Love Yourself 시리즈 때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좀 찾고 이제 또 많은 응원과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지민 씨, 네? 지민 씨는 그때 지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때 아미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참 많이 받았던 시기라서 그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두 씨는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많이 힘들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다고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았어? 모르니까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해주죠. 모르는 게 약이다. 네, 웹오브 소울은 저희의 또 속칭 레전드 무대와 레전드 영상들을 많이 탄생시켰던 곡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중에 이제 타이틀곡이었던 온. 아, 온.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 정말 멋진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아미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많이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슈가 씨, 네. 슈가 씨는 그때 슈가 씨에게 뭔가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나요? 아, 저 사실 그 코비드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케줄이 막 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 좀 힘들었잖아요. 그죠. 너무 갑자기 일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나 또 어땠는지. 네. 그때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좀만 있으면 큰 거 한 방 온다. Big things coming. 다이너마이트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네요. 아림 씨는요? 아, 뭐 저희도 저희인데 아미분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신 때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요. 뭐 그냥 괜찮다. 뭐 지나간다. 어차피 뭐 아니 저는 지금 사실 팬데믹 때 힘들었던 게 잠깐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 울기도 하고 뭐 그랬죠. 네, 막. 아, 너무 억울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준비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원래 네. 투어 준비를 다 해놓고 맞아, 맞아, 맞아. 저희가 오늘 못 보여주니까. 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이제 뭐, 예. 힘든 시간도 끝나고. 맞습니다. 뭐 아무튼 일상이 이제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벌써 희미한 거 보니까 뭐 다 결국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는 이제 저희의 밝은 에너지를 많이 담고 있는 곡들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화이팅 넘치고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더 신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팝한 노래를 해서 나온 게 이제 버터고 PTD 때는 아무래도 좀 뭔가 이제 퍼미션 투 댄스라는 키워드를 삽입을 해서 좀 더 희망을 얘기하고자 네.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네. 또 이제 지친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퍼미션 투 댄스 챌린지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죠. 또 아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즐기고 챌린지에 참여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저도 고마웠지. 고맙고 감동적이었죠. 진에게. 네. 그 딱 과거로 돌아가서 딱 그, 봤어. 딱 그 진에게 한마디 한다면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같은 느낌이죠. 순간적으로 가사 까먹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노래를 해버리는 거. 아 순간적으로 가사를 까먹어가지고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지민 씨, 자 버터 때 버터 버전 지민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민아 그래미 간다. 근데 이제 지민아 그래미 간다. 가긴 하지만 하는데 받지는 못한다 정도 이야기. 가긴 간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좋은 기회다. 그렇죠. 뜻깊은 무대였다. 네. 좋았다. 네, 저희 방탄의 서사를 한번 훑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뭐 평소에는 좀 이런 생각을 자주 안 하게 되는데 더 생각을 해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뭐 그리고 또 다시 느낀 게 와, 우리 정말 많이 같이 왔구나. 그죠. 정말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미 여러분들 없는 BTS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 나오는 이번 앨범 Proof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스포티파이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Check it out on Spotify!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